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신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의 그 길을 피하여 히브리인과 같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서 40년 광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사모하다가 때가 차니까 호렙산에 불림을 내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보슴발이 되어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 자기의 백성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황제 바로 왕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신이 되어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의 술살도 세 가지까지를 따라했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바로의 술살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물을 피가 되게 하니까 바로 술살도 물을 피가 되게 따라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니까 개구리까지 나오게 하더니 네 번째 이를 만드는데 이까지를 따라서 바로의 술사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집, 자기 히브리 사는 집집마다 어린 양을 받아서 문설 뒤에 발라놓고 기다리니까 하늘에 사망의 그늘이 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죽이는 역사 후에야 출애굽이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슬렘 또 힌두교 거기에 어떤 지도자들 되는 자들은 꼭 삼지창을 들고 마귀의 역사의 형상을 입은 그 옷을 입고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받고 얼굴에 빨간색을 하고 이러고 삼지창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들처럼 구걸을 해서 먹고 살면서 그들이 병에 든 사람이 있으면 병도 고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들도 예언을 해요. 미아리 가면 미아리 점쟁이들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 딸이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하고 뭐 잘 살고 하는 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죠. 그것이 옛뱀, 하나님의 첫 창조를 파괴했던 그 옛뱀의 그 사단 마귀의 역사의 권세가 그 마귀를 추정하고 그 마귀에게 절을 하고 마귀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니까 그 세 가지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모세처럼 저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왔어요.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이 바로의 술사 세 가지 하는 이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 선을 넘어서 모세가 행했던 열 가지 능력을 행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피 흘려 기록해 놓은 성경 66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지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듯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육체에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2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중국 공안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잡히면은요 정기 고문을 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성경 통독기를 틀어놓고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성경 통독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100독, 1000독, 뭐 만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창세기 1장 1절도 계시록까지 줄줄줄줄 막 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안에 능력이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채워졌으면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고 떨리니까 앉아서 말씀만 채우고 있었다. 그 머리는 이렇게 커져요. 지식은 있었는데 지혜의 신이 없었던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접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러냐. 제가 그 해에 잊지 못해서 결국은 제가 또다시 광야로 나와서 중국 역전 앞에서 또 광야에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있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는 말씀이 채워졌으니까 죽어가는 중국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다가 시간이 없어요. 역전에 중국 역전에는 막 수만 명의 거지들이 있어요. 수천 명의 거지들 13억 인 막 프로그램 예수 찌두 쌍디 예수 주푸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거지 형제들이 막 그냥 진동이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막 중국말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공안이 저를 잡아갑니다. 바울서신에 내가 갇히는 데까지 매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끌려가면서 계속 네가 예수를 믿으라. 끌려가서 조서를 받기 전에 그는 이미 크리스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는데 이 한 절 한 절 피 흘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운동력을 가져서 저희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또한 없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한 이 믿음으로 나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채워졌으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에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각색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광주 안디옥교회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코로나로 빌미해서 지금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그 공로에 의해서 코로나 빌미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 참여치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마귀 역사를 멸하는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아! 따라하세요. 사단아! 이 마귀의 역사야!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디옥 교회를 침범하는 마귀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고 온 성도를 붙잡고 있는 마귀들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광주시를 잡고 있는 이 마귀 귀신의 역사들아,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육체로 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 언론, 방송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너희 방송국이 형통하리라. 이후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침범하기에 거짓 호의 방송을 한다면 이 시간에 너희가 문을 닫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20장 본문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애들아 때가 됐으니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아라. 아 그랬는데 3년 동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다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인 줄 알고도 열두 제자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육체로 오고 주님을 따라. 그때 사랑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퓨네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 주와 그리스도 그 성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됐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 원문의 맥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흙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넣어줬어요. 말씀을 3년 동안 다 가르쳐 줬어요. 그 가르쳐준 그 말씀에 기름을 부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되어서 이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열두 제자가 주님이 하셨던 그 죄사함의 역사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각색 질병 병 고치는 자들에게 가끔은 그 병에 대해서 이름을 명하면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병은 저절로 낫고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소경 문둥병자 열을 고쳤는데 아홉은 다 제가 할 길로 가고 왜 하나만 나를 쫓느냐고 지금 성경 기록해놓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놓고 죽어가는 자를 고쳐놨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죽기까지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오늘날 성도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서 부하게 되고 병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다시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겁니까? 왜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자, 열두 제자는 다 사명을 마치고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를 대신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케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회개를 하고 저희가 안수를 하던 스스로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또는 한국 광야에 있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기를 그 원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제가 안수도 하지 않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치는 겁니까? 제가 죄사함을 줍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때로는 파키스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대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제 제가 설교했던 대로 제 제자 삼은 누구 하고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막 이동을 합니다. 누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 네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택시 드라이버한테 죄사함을 줄 수 있어? 해봐. 그 뒤에 앉아서 드라이버 앞으로 가서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누가가 우르두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죄사함을 주노라 하는데 그는 무할렛 모슬렘인데 택시로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까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청년 누가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택시를 타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야, 이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돼 있잖아. 해봐. 그러더니 그대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뭔데 그대로 따라 해버렸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역사에서 그 드라이버의 죄사함을 허락하고 나서 그 드라이버는 누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은혜가 안 됐어요. 밤새도록 회개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저에게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의 단에 서게 하시는 주께서 저를 강건케 해가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내려오면서 5일 전부터는 단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제 육체가 혈관에 스텐트를 세 개를 받고 나니까 아침 10시까지를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철회했어요. 12시, 뭐 1시까지. 그리고 아침 10시에 일어나. 근데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잤습니다. 때로는 12시간을 자야지 제 육체가 이렇게 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주 안디옥교회의 부흥성에 와서는 하루에 제가 3시간을 잡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재워주시지 않아요. 새벽마다 새벽 2시에 꼭 깨워주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새벽 5시에 예배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4시 반에 드르릉 하는 시계를 갖다 놓고 맞춰놓고 했는데 그거 올리기 전에 새벽 2시에 정확히 깨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하루에 세 번씩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설교에 천사를 만났던 얘기를 한번 했죠, 여러분. 제 연애하던 대상인 그 수녀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그 여성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여자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상화를, 그 사진을 갖다 놓고 유화를 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담벼락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내팽개쳐놓고 그 수녀는 다음날 명동 성병원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거룩하게 생각했던 그 수녀가 아니라 저거는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 아닌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리던 그 초상화를 하숙집 아줌마 아궁이 불때린다 가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저한테 러브레터가 왔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희가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천국 보문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고 주의 열두 제자가 바울사도가 그 후에 또 속사도들이 계속 주님의 십자가 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영과 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온전한 띠를 메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를 삼아서 많은 교회를 기초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거룩하게 된 그 사도와 선지자들, 속사도들의 그 피를 하늘의 하나님께 바치고 그 흘린 피가 각 나라 각 족속에 응하여서 제3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2020년 이 시대까지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채우라 하니까 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채워주지도 않고
깨닫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난케 되고 광야로 내치고 나서부터는 저 혼자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의지할 곳이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한 절 한 절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 사중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뭐 다니엘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리스도 전에 세례 요한 그 선지자 사명까지.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쓴 그 선지서 하나하나가 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선지자들의 행했던 그 총체적인 그 선지의 사명을 행하라는 그 사명이 기록된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출애굽의 리더가 됐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지금 세상에 포로 잡힌 이 교회, 이 백성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해 내려는 이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다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32열왕을 전멸하고 정벌해 나가다 이스라엘 12 지파의 땅 분배가 작으니까 믿음으로 각 지파 두령들을 다 각 지역으로 각 나라 족속에 파송해가지고 지도를 그려가라. 전쟁을 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지도를 그려놓고 땅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분배한 대로 그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신 게 아닙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의 소유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러면 선지서 하나하나 이사야 선지서의 그 핵심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채웠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고 출애굽 후에 폐역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벗은 발, 벗은 몸이 돼서 빨가가 홀딱 벌려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포로 되어 바벨론 포로 쫓아가는 그 역사. 저는 신만 벗었지만은 그 이사의 심령을 그때야 이해하겠더라고요. 요나가 육체로 나서 주가 다시스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도망을 치는데 붙잡아다가 요나를 갖다가 그냥 수월 32킬로 그냥 쳐박아.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요나가 니누에서 하루를 치는데 니누에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주께서 표적 보일 게 있다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겠다. 제가 광야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는데 하늘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선지서 전체 하나하나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경점인가 태국에 있다가 콜롬보로 넘어가서 스리랑카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이 40도가 돼가지고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는 이 열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스스로 당당 믿음으로 그냥 40도가 됐든 50도가 됐든 뭐 일어서서 다시 나갈 그런 중심은 없이 그냥 그대로 자빠져버린. 그랬더니 제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으로 요나의 소울 3일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제가 꿈에 미역풀이 저를 막 감고 바닷물이 그냥 숨을 못 쉬게 3일 동안을 하는데 고기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냥 제 몸을 그냥 치고 달리고 뱀장어가 제 발을 받고
야, 여가 지옥이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깼는데 두 시간을 꿈을 꿨는데 3일 꿈을 똑같이 체험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제가 벽을 잡고 일어서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깨다시 제가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그 근처 2시간 반이면은 평상시에 걸어갔던 그 길을 제가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그때도 막 열이 나고 한기하고 식은땀이 계속 쏟아지고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이사모시아. 그래도 영어권이니까 킹덤 헤븐이잖아요. God bless you. 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열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네, 좀 편해지는 그래가지고 2m 한 1m 50 됐나? 거기에 돌멩이 놓고 담벼락 위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보슬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한 장 한 장 뭐 전도지를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동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랬더니 내리던 복음, 구름이 껴있던 그 버스 정거장일 때가 회의 바람이 오더니 그것을 쭉 걷어가십니까? 그리고 갑자기 태양이 번쩍 뜹니다. 아니 그러더니 사거리에 오고 가던 버스고 뭐고 전부 다 스톱. 사람들도 전부 쓰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다 들어. 박수를 막 칩니다. 할렐루야 하고 거기 몇몇 크리스천들은 막 찬송을 막 합니다. 그리고 한 20, 30분 있다 제가 그 담벼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사슴에 띈 깃발의 힘이 오더라고요. 요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니느웨 우상 숭배하는 그 니느웨 그 성을 요나 수월 3일 갔다 와서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요나의 말에 기름을 부어서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꿈에 요나의 소울 3일글 들어가서야 40도가 돼도 죽으면 죽으라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꼭 표적을 주고 주께서 그러한 인도하심을 줘야만이 내가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인가? 꿈에 깨어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바늘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하나가 있어요. 0.0001초라 할까. 제가 전투 조종사로서 미사일을 쏴봐서 저는 1초를 나눠서 공격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1초가 안 되는 0.001초 이 순간에 이 한 사람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기로에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지구 모든 인류가 지금 이 바늘 이 총각 하나에서 여기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총각이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냐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오늘 3월 며칠입니까? 30일입니까? 광주 시내 대한민국
이 지구촌에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 총각의 이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너무 나태고 너무 늘어져 있어요. 저 역시 뭐 스탠트를 세 개 박았다 해서 그냥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시까지 막 자고 새벽에 한 번도 일어나보질 못한 그런 나태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대전 3월 20일 날 광주 안디옥교회 박은용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기정년 그 대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도전을 받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박은용 목사님, 제 이름은 이석인이었지만은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두 요한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영어로는 투 존 이러는데, 첫째는 내가 세례 요한처럼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가 살겠다. 그 다음은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그 본을 받아서 살아보겠다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느 정도 좀 했던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사도 그 발자국 앞에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만나니까 야, 이분이 사도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광주 안디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에 복이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교회가 심판을 받는데 양무리와 염소떼, 양무리는 천국으로, 염소떼는 지옥으로. 한국광야 3년, 아시아 21국만 약 20년을 다녔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양무리와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은 극히 희소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부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종을 삼아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짜입고 그 고기를 발라서 처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뼈를 다져서 탕을 끓여서 그렇게 국물을 처 마시는 그런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으로 말씀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따라서 이 바울 서신 절체를 저희의 마음에 육신에 채우고 이 바울 서신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경점에서 주께서 저희를 사도라고 칭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도의 직분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다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참으로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재림 전에 저희가 충성을,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세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이 위대하고 장엄하고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이 사명을 저희가 받았는데 뭐 세상에 뭐 무엇이 저희를 감당할 게 있으며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 마귀의 역사, 저 세상으로 난 저것들이, 저 정사와 군세들이 어떻게 저희를 침범할 수 있으며 저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도 가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유대 이스라엘이 주기로 할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피해서 나가시기도 했어요.
저나 아니 박영호 목사님 코로나로 해서 정치 방역하는 그들에게 뭐 강력히 저항하고 그렇게 하시려 하다가 잠시 물러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스스로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어가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한 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초기에 WCC로 대한민국에 7년, 8년 전에 들어와서 이 정치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혁명이 일어나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국민혁명을 부르짖었습니다. 국민회개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다 썩어 잡았는데 가만 보니까 국민이 더 썩어버렸어요. 아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 회, 그 목회자 회, 그 노예 총회 신학 자체가 지금 타락이 돼 있는. 그 국민은 당연히 예금해. 국민을 가지고 무슨 혁명을 하냐. 이런 국민을 가지고 무슨 국민 혁명을 하냐. 공산당, 러시아, 중국 공산당, 볼셰빅 같은 그런 혁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국민 혁명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혁명을 하셔야 되겠다. 아, 하는데 몇 날이 지났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는데 너희가 신이 되어서 너희가 혁명을 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저들은 엉뚱한 대로 세상으로 마귀와 손을 잡고 세상 사랑치 말고 세상의 물질에 탐심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저 마귀의 개새끼, 돼지새끼 피와 섞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는 저것들하고 무슨 혁명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주신 그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아니 그 선을 넘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저희가 사하고 한번 감당해보자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 형상을 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된 저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해갈 때 이 거대한 역사 사사기에 기도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원 300용사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는 지금 세계 75개인 5대양 6대주의 이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지금 거대하게 웅대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그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임을 사명을 갖고 각자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정말 신학을 가기 전에 제가 집사안수도 받기 전에 한 1년 동안 이 말씀을 막 그냥 사모하고 묵상하는데 깨달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게 능력이 임해요. 아니 여름 6월에 눈이 오라 하면 눈이 오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태풍 물러갈 줄 알면 물러가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눈이 오게 했더니 아 이건 무슨 뭐 엉뚱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지 뭐 예수가 뭐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천만에 안 믿어요. 예. 다 막이에요. 제가 한날 산골짜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방 눈이 막 쏟아져요. 막 기도하는 저는 눈을 좋아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새벽에 돼서 일어나서 보는데 아니 눈은 제 머리부터 제 옷까지 더무기 쌓였는데 주변에는 하나도 눈이 없는 겁니다. 이 신기한 일이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골짜기에서 막
기도하는데 또 한방눈이 막막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제 몸에는 눈 하나가 없는데 주변에 눈이 막 10cm가 쌓이는 겁니다. 이러고. 이야, 이거 신기한 일이네. 그때 나는 이 기도원에 솜털 뭉치를 뭐 짜가지고, 그 다음날은, 그 이슬이 물이 안 나오게 하고, 뭐 그래서 기도원이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혹시 나한테 기도원이 사명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원의 사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묵상하고 선지서를 따라서 또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사도의 사명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죽고 또 죽고 막 그런 역사가 막 거듭돼 가는데 사실 여러분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 나 예수, 너의 마청된 나 예수가 했던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 너도 해. 오늘 모이신 여러분, 너희가 해.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범사에 또 다른 생활은 우리는 바람이 되어서 날아가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주 안디옥교회에 넘치도록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넘치도록 계실 것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진, 3진, 돈이 필요한 사람,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 또 세상적의 소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그런 삼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삼진의 연합, 그 삼진의 연합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해 나가고 세계 복음화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5대양 6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반석 위에 베드로처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백마를 타고 저희가 사명을 맞추고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 있다가 주와 함께 세마포를 입고 열두 보좌에 앉아있다가 이 지구촌 천년왕국을 위해서 마귀 마곡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이 영광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세세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